뉴스원 2024년도 7월 15일자 기사네요. 트럼프 피습에 증시도 희비, 방산주 원전은 올라가고 2차 전지주는 하락이라는 기사인데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 LIG 넥스원 13% 올라가고 LG 엔솔은 3% 내려갔다라는 기사인데.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사건 이후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종 간 희비가 엇갈렸다. 대표적 수혜주인 방산주는 이날 강세를 보인 반면에 2차 전지주는 약세를 보였다. 15일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LIG 넥스원은 전거래일 대비 27,500원, 13.35% 오른 23만 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24만 1000원까지 올라가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등 방산주가 일제히 올랐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재집권 시 강화될 원전주도 함께 올랐다. 한전기술 7.65%, 우진, 두산에너빌리티, 한전 KPS 등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피격 사건 이후 보수 지지층이 결합에 힘입어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할 정책의 수혜를 입는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모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인환 KB증권연구원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지원 축소로 인해 유럽 국가들의 자체적인 방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위비 증액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대하는 정책 관련주는 하락세를 보였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업종이 대표적이다. 2차 전지주 LG 에너지 솔루션, 엔캠, 에코프로 BM 등이 대표적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트럼프 수혜주인 방산, 제약, 에너지 원전 등의 매수세가 집중될 수 있다며 트럼프 정책과 관련 없는 업종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등은 선택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은 나토에서 손을 뗄 것이며 러시아 주변이나 나토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미국이 손댄 부분을 나토가 대신 메워야 하고 자국의 방어를 위한 무기 보강에 열을 올리게 되고 이때 방산업은 무기 공급에 황을 올릴 것입니다.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K방산이 요즘 정확도라든지 강력함이라든지 경제적으로도 능력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호평을 받는 K방산의 수출도 더 호황을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원 2024년도 7월 15일자 기사. 트럼프 피습에 증시도 희비, 방산주 원전 올라가고 2차 전지주는 하락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